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원경입니다. 처음에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매력이 있어서 시작을 했다가 메이크업도 같이 배우게 되는데 메이크업에 훨씬 매력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하면서도 제가 지금도 계속 느끼는 거지만 너무 재미있고 매력있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메이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일이 되게 화려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매력 때문에 메이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점차점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좀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로 돈을 벌고 이렇게 나를 알리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크업 이제 봉사 같은 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제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가서 되게 많이 이렇게 얻고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다 예뻐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가가서 좀 질문도 하고 싶고 뭔가를 사실 얻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아직까지는 좀 문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 클래스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문턱을 좀 낮추고 싶어서예요. 사실 본인 얼굴에 대해서는 새로 만난, 처음 만난 메이크업 아티스트보다는 본인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의 장점, 단점을 잘 살려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인 얼굴에는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반인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네.